뛰어든다는 이야기는 그 시장이 만개하는데 화력의 꽃을 피우는데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턴 항구 블랙록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회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한 번 더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기사입니다. 6월 13일. 실물 자산 코인이 굉장히 강세라는 기사가 한 신문에 실린 겁니다. AI 테마 여러분들 암호화폐는 죽을 쓰는데 RWA 코인이 많이 뜬다는 그런 기사를 한 분이 적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이나 원자재, 예술작품 등 실물자산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RWA 관련 코인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자산을 조각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체가 없는 AI 테마 코인보다도 검증이 됐고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전통 금융권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금융시장이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 같아요. 참. 그냥 주식시장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식시장은 전통적인 여름 주식시장은 그냥 회사만 상대로 했지만 지금 열리게 되는 RWA 거래시장이란 것은 5만 가지를 다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화폐부터 시작해 채권, 부동산, 건물 다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거를 템플턴 여름 자산운용이나 블랙록 같은 데서 이런 냄새를 맡은 겁니다.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 4월 달에 실물 자산 연계 증권화 RWA 테마에 투자하는 블랙록 UST 기관용 디지털 유동성 펀드 이른바 BDIL 블랙록 UST 인스튜셔널 디지털 리퀴디티 펀드를 출시했다. 비들은 미국 국채를 포함한 채권의 토큰 형태로 투자하는 펀드다. 대단하네요. 일단은 미국의 국채를 토큰화해가지고 소액 투자자들이 투입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 그런 펀드를 출시했네요. JP모건 등 다른 대형 금융사들도 RWA와 관련한 금융상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분 주식만 증권화한 것이 아니고 실물 자산을 가상 증권으로 만들어서 지금 거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면은 유동성이 증가하고 거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여러분 강남에 100억짜리를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은 황금성이 거의 없지만 100억을 이런 100개의 1억짜리 여러분들 코인으로 이런 거래를 해놓게 되면 황금성이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전통 금융권의 가세로 RWA 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2023년 대비해서 급증한 RWA 총 예치 자산 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연초 대비 급증한 미국 국채 RWA 템플턴하고 블랙록이 이런데 이렇게 3억 불, 2억 불 정도 이런 돈이 몰리는 겁니다. 투자 영역을 어마어마하게 넓히는 획기적인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은 블록체인 여러분들, 블록체인 여러분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가장 앞서는 프랭클린 템플턴 자산 운용사의 CEO인 제니 잔슨인 아주 적적적적적적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는 토큰화 기술이 오라클이 갖고 있는 기술이 프라이빗 시장을 대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모펀드 시장을 대중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모펀드에 상당히 고액 자산과도 한 충 도입될 수 있지만 사모펀드 시장을 대중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라서 팔면은. 그래서 온체인 머니마켓 펀드 운영, 프랭클린 테플턴 온체인 머니마켓 펀드 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물자산 토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미국의 여러분들 1등 가는 자산운용회사가 블랙롤의 레리 핑크란 CEO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실물자산 토크나 시장 진출. 블랙록은 2030년까지 실물자산 토크나 시장이 16조 달러가 될 것으로 본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지수 펀드를 선보인 데 이어서 금융자산의 토크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큰 시장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림도 토크나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고 데이터도 거래할 수 있고 건물도 거래할 수 있고 땅도 거래할 수 있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정권화시킬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정권으로. 지금까지 블록체인으로 토큰화된 자산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한 개당 1달러 가치를 지닌 암호화폐 USD죠. 그런데 이 범위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죠.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는 RWA가 차세대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RWA 시장이 무려 16조 달러 2경 1600조 시장이 2030년까지 형성될 것이다.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상품은 물론이고 유형, 무형 자산이 모두 다 RWA로 전환되면 엄청난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과정이 뭐 자산을 평가하고 토큰의 발행량을 결정하고 그다음 보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오라클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라클. 미국의 여러분들 정보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거래 비용이 낮고 그다음에 조각을 내서 여러분들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토큰의 대중화를 뜻하는 거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니까 거래나 양도도 가능하고 그리고 증권 시장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예, 온종일 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혁명, 혁명입니다. 예. 뭐 저작권 뭐 다 예,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RWA 코인은 어떤 게 있냐 이러면 한번 찾아보니까 RWA 코인은 이런 게 있네요. 예. 여기 보시니까 RWA 코인은 폴리메쉬, 엘리시아, 온도, 메이플, 체인링크, 스텔라 루멘, 아발란체, 아발란체는 좀 많이 알려져 있죠. 레이븐 코인.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RWA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고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궁금했던 예, 실물 자산 토큰화. 예, 그걸 이제 오늘 한번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편안한 그런 토요일 되시고 또 내일 여러분 어김없이 준비 잘 해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